보시면 2021년도예요. 신축년이에요. 2021년도라는 거는 딱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월 초부터 시작이 돼요. 2월 초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보는 거는 개수일간. 본인의 만세력을 펼쳤을 때 요즘 만세력 어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플 펼쳤을 때 태어난 날짜 바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거면은 이걸 저희가 개수일간이라고 읽어요. 여기 제가 적어드릴게요. 개수일간이라고 있습니다. 한자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신축이라고 적은 것은 바로 2021년도에 들어오는 글자예요. 이게 신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신축일주가 이 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걸 끌고 와요. 내년에 그 천간에서 도는 기운 자체가 이 병화는 개수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이 신축의 신이랑 병화랑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얘들은 거대한 수의 기운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축축해져요. 그러니까 축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태음이라고 하는 아주 음적인 부분이 내려오고요. 사주는 규칙이 있거든요. 양이 음을 만나게 되면 반가 반가워요. 그런데 음이 음을 만나게 되면 반갑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로 여러분들 비교를 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남자분들이 음의 시기를 만났단 말이에요. 해, 자, 축이 겨울이에요. 그럼 반가운 거죠. 그러니까 반갑다는 게 아주 막 어떤 대박을 터뜨린 게 아니라 좀 내가 건너가기가 수월하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음의 시기를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동일하지가 않죠. 불리하겠죠. 어떤 신체 조건이 떨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보는데 100m를 똑같은 초대로 끊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 조건은 조금 다르죠. 그거랑 같아요. 신축년이 남자와 여자 입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되세요. 남자분들은 축년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자기가 앉아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더 이득을 얻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아니에요. 아까 채팅방에서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그대로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의 고충 또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데 배우자와의 어떤 갈등 별거, 이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개수일간 분들은 음의 일간이에요. 음적인 기운이 갑부터 해서 개수까지의 일간들이 쭉 있다고 한다면 갑부터 쭉 올라가서 갑, 을, 병, 정, 무 여기까지 양의 운동을 했다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기토부터 해서 개수까지가 확실하게 이제 음의 운동을 하는 일간들이고 이 음이 치우쳐대는 게 바로 개수일간이라는 거죠. 개수가 보시면 하늘천을 품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뚜껑 글자가 지금 보이시죠. 눈비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즉 음적인 글자란 말이죠. 그런데 음의 일간인데 신축년으로서 음을 맞이를 하는 거니까 병화가 온다 그래도 이게 음으로 변할 거고 수라는 것은 추운 거예요. 그런데 축년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글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이게 에너지가 도는 그 톱니바퀴처럼 생긴 걸 제가 지금 그린 건데 이게 축이요. 원래 개수를 컨트롤 하시는 글자예요. 즉 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 신축년으로 도는 저 축은요. 현관 즉 관의 역할을 못해요. 형태 껍데기만 관이에요. 껍데기만 관이고 얘는 거쳐온 히스토리가 있어요. 해, 자, 축으로 흘러온 히스토리가 있어요. 얘도 수가 왕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수가 내려오는 거고 땅에서도 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위아래가 다 춥다는 거죠. 거기다가 축이라는 거는 우리 축하신 분들 지금 이 채팅방에 많잖아요. 우리 또 할 얘기가 있죠. 이게 고지란 말이에요. 창고. 금이 금의 형태를 유지를 못하고 2016년도 병신년부터 신유술 이때 금이 강해졌고 해자축 겨울을 거쳐오면서 축에서 이 도토리 껍데기 같은 금을 유지를 못하고 이제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거죠. 금 껍데기가. 그래서 이게 관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금이라고 해도 신축년이 금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흐물흐물해져 버리니까 아까 어느 분이셨죠? 뭐 금생수 그 얘기하셨는데
아니에요. 신축년은 수의 기운이 엄청 센 해예요. 한번 우리가 겪어보자고요. 내년에 신축년이고, 경자는 운도 올해 지금 제가 거의 1년 앞에 올려놨는데, 이제 지금 피드백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신축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한 절반 정도 지나보시면은, 제가 얘기 드린 게 어느 정도는 맞는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금이 아니라 신축년은 위아래로 수가 강한 해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계수일간 분들의 천일 기인을 또 아셔야 되는데요. 묘하고 사가 천일 기인이에요. 그러니까 각 일주별로 쭉할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알 거는 인트로에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묘하고 사가 천일 기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기 일간 일주 연월 일시 이 만세력 상에서 저 천일 기인이 형충공망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야 작동이 좀더될 거고, 어쨌든 일단 종합적인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도에는 전반적인 모든 계수분들이 어떤 변화 그리고 혜택 이런 것들이 좀 축소가 많이 된 해예요. 들어오는 것 자체가 100만 원 받을 거를 50만 원밖에 못 받는다거나, 200만 원 받아야 할 것을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러니까 좀 많이 축소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달퍼요. 근데 그게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더 심할 거라는 거. 이게 종합적인 부분이고. 자, 해자축 비겁화가 되기 때문에 편관 역할 못한다는 거 방금도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에서, 우리가 지금 2020년이잖아요. 이 경자년에서 냉동된 이 자해의 구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컨트롤해주던 인성 금이 약화된 상태에서 음간 계수에게 이 축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2022년부터 임묘진으로 이제 갈 거니까 우리는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이 신축년에는 혜택은 좀 줄어들지만 내가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해서 어떤 무장된 환경 위에 드디어 딱 이렇게 앉는 거예요. 장비를 다 갖춰 있고, 게임에서 왜 캐릭터들 보면은 아시죠? 장갑도 끼고 어떤 장비로 딱 아이템을 다 갖추잖아요. 그것처럼 최고의 장비들로 무장된 환경을 갖추고 그 자리에 딱 착석을 하는 게 바로 신축년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앞에 앉았네. 좀 뒤로 좀 제가 뒤로 할게요. 어쨌든 음기운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계수분들이 받는 것 자체가 그 줄어든다는 것은 이게 치우쳐져 있어서 그래요. 양이든 음이든 중화가 되면 모르겠는데, 너무 추워진 상태에서 더 겨울에 끝자락에 와 있으니까, 저것만 지나면 이제 이 봄으로, 양으로, 양동으로 바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풀리긴 풀릴 건데, 물론 일주도마다 다를 건데, 내가 받는 거는 좀 줄어든다. 일복이 많은 분들은 여전히 일복이 많고요. 다만 이제 연봉이라든가 이런 상승폭은 힘들 것이고, 또 뉴스 보셨겠지만 현재 시기가 IMF 때처럼 감원이 일고 회사에서 계속 인원을 줄이는 형태로 현재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신축년이 사실은 걱정이 많이 돼요. 혜택이 줄어든다. 임수분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좋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양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음의 운동을 하지만 계수들에 비해서는 낫단 말이에요. 좋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계수분들은 이게 병신하고로 인해서 신이 병을 끌고 와서 겁재의 기운이, 같은 수지만 이 겁재의 기운 때문에 앉은 모양이나 이런 데서 고충이 따를 것이고, 하시는 일도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요. 교육 쪽으로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아픈 분들 치료해주거나 저처럼 상담해주는 사람들. 좋게 말하면 할인업이고, 할인업. 또 의료 쪽, 간호를 하신다거나, 한의 쪽으로 계시다거나, 약학을 하신다거나, 의사를 지금 현재 직업으로 두고 계신 분들이나, 또 어떤 연구원으로 계신 분들, 그리고 종교 사업 같은 거, 뭐 테라피나, 어떤 명상, 종교라면 여러 가지 종교가 또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는 없을 건데,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받는 어떤 연봉선이라든가, 특히 직장인분들, 사업가분들, 현재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뭔가 축년에 내가 결실을 얻어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원하게 자신이 목표로 했던 것을 얻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드리는 부분이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있죠. 신축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현재 지금 계속 미루고 미루고 예식장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할수 없는 분들, 이 방송 또 개수일간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미혼 남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혼 남녀분들은 천간에서 태음의 기운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 신이 병화를 끌고 와가지고 수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랬으니까,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양음이 서로 짝을 짓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올해도.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미혼 남녀분들은 올해 결혼 결정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시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때 결정을 하시게 되면 상대편 배우자 자체가 내 배우자가 정말 맞는지, 나의 평생의 반려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억지로 결혼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결혼하시더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미혼 남녀분들은 신축년 결혼하시는 거한번더 생각하시고,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조금 늦게 가셔도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좀더 신중하시고요. 이게 해, 자축, 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또,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착하다 이런 표현을 지금 채팅방에서 많이 나눴지만, 계수일간 분들이 이 축년에 오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그 생각에 치우치진 부분 때문에 평소에 안 그랬던 분들도 고집이 세워질 수가 있고, 또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자식에 대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배우자의 관계가 불안하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정신적으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나와 당사자의 그 1대1 관계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할수 있는 게 바로 신축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음기가 그만큼 강해지는 해라는 거. 어쨌든 그만큼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자면 편중이 돼 있는 해라는 거예요. 고달프고 애써서 내가 어떤 금전적 혜택을 싸워서 쟁취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갑옷을 입고 이제 막 준비를 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일간 분들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계수일간 분들이 좀 많이 고달퍼요, 올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얻기는 얻을 건데, 내가 하는 것만큼의 결실은 생각했던 것만큼 얻기는 힘들다는 거. 그거는 각오를 하시고, 이제 첫 번째 제가 개축을 한다 그랬죠? 자, 개축으로 제가 넘어갈게요. 이거 인트로니까 꼭 듣고 여러분 넘어가세요. 빵빵 23초 부분에 제가 인트로를 달아 놓을 거예요. 고정 댓글에. 거기 상담 신청 링크도 항상 있으니까 그걸 제발 읽어 보시고 오세요.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채팅 잠깐 좀 읽어보고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잠깐 손좀 돌리고. 가시나무님, 신축년까지 힘들다니 관세음보살이네요. 아이고. 네, 그래도 힘내요, 우리. 좋은 게 오려고 나쁜 게 오는 거고, 과정이 있어야 발전을 하는 거죠. 자, 축축 한번 가볍게 봐볼까요? 축축은 어떨까요? 개축 일주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여러분 사주 보실 때,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디에 가서든지 사주 자체는 다 좋다고 이 상담을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 아닌 게, 아무리 좋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본인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똑같은 그릇이라도 잘못 쓰는 거니까 정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어요. 정말 다른 방향으로. 사주 그릇이 좋다고 해서 자기 인생이 무조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2021년도라고 그랬죠? 신축년이고. 자, 이분들 역시 천의기인이 묘하고 사. 그리고 공망을 여기다 제가 적어놓을게요. 공망이라는 게 뭐냐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쉬운 거예요. 내가 가지기가 좀 아쉬운 거. 공망 계산하는 거는 지금 축 같은 경우에는 자축할 때두 번째고요. 이 개는 열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으로 빼시면 돼요. 빼시면 음수가 나오죠? 그러면 12마리를 또 더해요. 그러면 자기 앞에 거랑 같이 해서 3번, 4번. 즉, 인하고 묘가 공망이 돼요. 자, 여기서 인하고 묘가 공망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잘렸죠?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여기 채팅창 화면 때문에 좀 잘렸는데, 인묘공망이라는 거는 식상공망이라는 얘기가 돼요. 식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견겁제, 여기가 식상, 여기가 재성, 여기가 관성, 여기가 인성이거든요. 식상이라는 게 뭐냐면 재성을 생해주는 부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재능이기도 하고요. 근데 식상의 공망이라는 얘기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으신 분들이죠. 개수일간들 중에서. 그리고 축을 이제 또 뜯어보게 되면은 이제 인성, 즉 자기를 그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학업이라던가 또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 금의 고지가 돼요. 이 속에는 비견이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축축에 만났어요. 그럼 축축에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음간에게 관대라는 거는 전부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음을 만난 거예요. 신금은, 신축년의 신금은 이 재성, 그것도 정재인 이 화를, 병화를 끌고 왔지만 병화가 병화 역할을 못하고 여기서 수의 태음의 축축한 기운으로 펼쳐지게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신축년의 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편관의 역할을 못해요. 편관이긴 한데 껍데기만 편관인 거고 여기 원래 있던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편관의 역할을 못해요. 왜냐? 해자축에서 건너온 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자축이기 때문에 수의 왕성한 부분이 여기서 펼쳐진 비겁화가 돼서 관이 관의 역할을 못하고 고달픈 형태가 되는 거죠. 경쟁을 하시게 되면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 특히 지금 직장인 분들 많이 보실 텐데 올해 축년에는 축축한 부분이잖아요. 웬만하면 이직하지 마세요. 변화, 변동, 이동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축축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축축이 그냥 안 좋고 부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축이라는 거는 다음에 임묘진으로 가기 위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을 지금 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축이 만났다 그러면 아직 변화를 가기 위해서 백도시에 다다들이지 않은 거예요. 가기 직전인 거죠. 빵 하고 터뜨리기 직전인 거예요. 아직 시기상조예요. 준비만 완벽한 거예요.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미혼남녀도 있었을 건데, 일단 미혼남녀는 제가 전반적으로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개축일주들은 어떡하냐면, 배우자랑 결혼을 하고 나서 여성분들이 특히 조금 더 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이 식상공망이라 그랬잖아요. 식상이 식신과 상관이고 여성분들한테 자식의 기운이 돼요. 자식의 식상공망이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내가 애를 열심히 키웠는데도 나중에 이분들한테, 이 자제분들한테 어떤 효도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힘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생각하고 들으신 게 좋으세요. 개축이 무조건 모든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육친이라던가 내가 뭔가에 공을 쏟았을 때 돌아오는 것인가, 그걸 이제 혜택을 보느냐 덕을 보느냐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축년에는 이 보상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축축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덜해요. 여름에는 조금 느슨해져요. 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느슨해지긴 한데, 그래도 1년짜리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동안은 변화나 변동을 애써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무리하게 어떤 대출을 받는다거나 특히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비트코인을 하신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함부로 하지 마시라는 거. 거기서 또 어떤 또 원하시는 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무슨 글자가 있으면 안 되나요? 그러지 마시고, 월주에 개축이 있는 분들은 더 그걸 대입해서 보셔야 될 것이고, 일주에 개축이 있는 분들도 더 대입을 해서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개축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인연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신 것도 있고, 배우자의 인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리, 자기 본연의 이 자리가 바로 밑에 있는 글자거든요. 항상 이동에 대한 불안은 있어요. 회사를 다닌데도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그런데 신축년까지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 이동 웬만하면 미루시고,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연장해서 그냥 계속 계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이 해를 봤을 때 옮기시더라도 인년은 가서, 그러니까 2022년도 가서 결정을 하시고요. 다시 들여다보시고, 건강적인 부분도 저렇게 축이 있는 분들, 머리는 굉장히 영민하실 거예요.
저게 이제 축, 인, 묘, 진 이런 거를 깔고 계신 분들이 원래 좀 굉장히 영리하시거든요. 근데 축이나 인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 축이라는 건 에너지가 큰 것이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에너지가 모였을 때 무리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 변동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하지 마시고, 소송 같은 것도 웬만하면은 합의해서 끝내시고요. 합의도 잘안 되겠지만, 이 축축이 만난 기간에는 돌다리를 건너가는 심정으로 내가 들어올 것이 삭감돼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장소에서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십니다. 축에서 따로 제가 뭐더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핵심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이제 또 채팅방 좀 읽어보고, 제가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분들, 여자분들 조금 갈려서 얘기를 드리자면 마지막으로, 남자분들 개축은 여자분들 개축보다는 좀 수월해요. 자금이 필요해서 어딘가에 급하게 융통하러 가신다면은 그거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신춘년이 전부 다 힘든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하반기 가서,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연말이죠. 연말 돼서는 이 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자,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 또 볼게요. 계살주 궁금합니다. 예, 계살주도 할 거예요. 보죠. 묘사, 네. 다음 담에 아마 하겠네요. 호사다마. 네, 비키니 맞습니다. 모든 개수분들 화이팅요. 얼음공주님. 순시리님,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요. 여러분, 근데 저거 일주별로 어떤 매매운 물어보시는 거 있잖아요. 저거는 태어난 월, 그리고 태어난 시까지 싹 뜯어봐가지고 본인의 재성 그릇이랑 관성 그릇을 보고 하는 게 안전해요. 그냥 무선일주 매매운 어때요? 무선일주 무슨 시험은 어때요? 이거는 질문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면 제가 안 보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렇게 질문하는 거는. 진짜로. 여기 노란색 보이시죠, 여러분? 대운도 마찬가지예요. 대운의 천일기인 들어오면 어떠냐,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축 대운인데? 대운의 천일기인 들어왔다. 그래도 세운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대운의 사가 들어왔다면 긍정적이겠죠? 그래도 전체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더 정확한 답변이 될 거예요. 윤선영님은 무슨 메시지 있으셨는데 지우셨을까요? 개축년생 개축일주는요? 지금 개축일주 했어요. 근데 개축년생 개축일주라고 하시면 그냥 무슨 띠, 소띠의 개축일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태어난 월을 빼고 또 질문을 하시는 거니까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자꾸 꼬아서 듣고 싶은 답 듣고 싶어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네, 안 할게요. 그럼 한두 곳도 없어요, 제가. 묘 넘어가면 되죠, 이제. 개묘일주. 제가 원래 거절 같은 걸잘 못하는 사람인데, 거절하는 법을 많이 배웠어요. 이쪽 일을 하면서. 올바르게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과 저를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 운을 아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자, 볼게요. 2021년도. 신축년이에요. 2월 초부터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신축은 2021년도를 적은 거고, 이제 개묘일주는 아까 인트로 수다 떨때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개묘의 묘가 바로 이 목을 뜻하거든요. 이게 바로 식상 자리에 있는 거고, 이게 식신이에요. 그래서 개묘일주,
계묘일주나 계묘월주, 특히 계묘일주분들은 먹고사는 부분에 의식주에 해당하는 이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이제 이렇게 을목을 품고 있겠죠. 지장간을 까 보셨을 때 요리예요. 밥그릇을 깔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좀 유리하단 말이에요. 아까 축또 다른 뭐해또육 이런 다른 글자를 까는 것보다 이 글자를 깔고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같은 개수라 하더라도 조금 유리한 건 있어요. 하나 더 벌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축년은 또 이제 같은 얘기지만 병화라고 하는 이 정제를 끌고 와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병신합으로 인해서 내년에 천간에서 놀고 있는 에너지가 신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축축한 태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이 아니고 경자년이 칼이었고요. 이 신은 이제 신으로서의 그 껍데기를 유지를 못하고 태음으로서 아주 쓰나미 같은 물길이 일어날 거고, 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육신으로 봤을 때는 편관이죠. 여러분들 공부하신 대로. 근데 관의 역할을 못해요. 왜냐? 해, 자, 축으로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의 기운으로 보셔야 돼요. 껍데기만 축인 거예요. 껍데기만. 우리가 봤을 때 개수 입장에서는 얘가 관대죠. 임수하고는 운동이 좀 달라요. 그래서 개수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식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12연성, 12연성으로 봤을 때 이제 장생이 되거든요. 전 장생을 참 좋아해요. 환경지 중에서. 자, 그럼 이분들은 공망이 어떻게 되느냐? 천일기인이기도 하죠. 참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묘사가 천일기인이잖아요. 근데 묘가 뭡니까? 지금 천일기인으로 이미 자기 밑에 천일기인 글자를 깔고 있죠. 또 공망을 또 계산해 보자면 자축 인묘 네 번째에서 계수가 열 번째 글자잖아요. 그럼 빼보세요.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12개를 더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자기 앞에 거랑 해서 5번, 6번 즉 진하고 사가 공망인데 형충 공망을 당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처음 조건 기억나세요? 천일김 같은 경우. 그러면 묘사 중에서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묘만 남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일김 맞죠? 자기가 써야 되는 천일김 글자가 이미 일주에 있는 거고, 즉이 사람들은 남자분들은 특히 배우자에 대한 득이 있고 남녀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남녀 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기본적인 에너지는 별로라도 상대편의 어떤 기운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서 더잘 풀린다거나, 혹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좀 긍정적으로 풀린다거나 좋은 영향을 받게끔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일반적인 어떤 뭐 직장을 내가 얻지 못했다. 그래서 밥벌이를 잘 못한다. 또 어떤 밥벌이를 잘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좀 별로다. 내가 생각했을 때내 몫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이 배우자가 나를 잘 이끌어주더라. 이런 게 계묘일주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좀 공주 대접, 왕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일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묘일주 분들은 좀 복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당장 어떤 직업이 없더라도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지 않을까. 감히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생지에다 식신이기 때문에 안 굶어 죽어요. 또 사투리가 또 나왔는데, 재와 관을 봐야 된다는 게뭔 얘기냐면, 이 지금 동그라미 그린 거 보시면 여기 화가 재 자리에 있잖아요. 이게 금전이고 남자분들한테는 부인의 자리고요. 토가 바로 관의 자리예요. 그래서 재와 관이 지금 화와 토가 오면은 둘다 환경지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재성 그릇을 보게 되면은 일단 병화가 정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재 자리를 보게 되면은 이 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인묘진의 이 묘니까 목욕의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편재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정화잖아요. 정화 편재 같은 경우에는 이 묘가 병지가 돼요. 그러면 관의 그릇은 뭐 계산 안 해도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토라고 했고 정관이죠. 이것도 목욕이 되는 거죠.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했던 게그 얘기예요. 화의 기운을 빌어서 사는 게 토니까. 그러면 기토, 편관은 또 어때요? 이것도 계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정화 때 이미 지금 계산을 했으니까. 병지가 되는 거죠. 지금
잘 나와요, 글씨? 아, 잘 나오네요. 잘랐을까봐 좀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재성과 관성의 그릇을 봐야만 부동산 운이 어떤지, 매매 운이 어떤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무슨 대운이 어때요? 무슨 일주가 어때요? 이렇게 얘기만 하시게 되면 모른단 말이에요. 태어난 달을 들어보지 않고서는. 또 태어난 달만 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생시까지 뜯어봐야 돼요. 생시에 따라서 그 사람 운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년에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어쨌든 이 식신을 깔고 있는 분들은 그 계수일관들 중에서도 직업이 어떻게 보통 흘러가시게 되냐면, 뭔가 그 식신이니까, 식신이란 거는 밥을 뜻하는 식, 그리고 신이라는 거는 이제 귀신 신자인데 저게 에너지예요. 밥 먹는 에너지, 즉 어떤 만드는 거, 뭐 오뎅이라던가 가공식품 같은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쪽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소라던가 닭이라던가 어떤 거 키우는 거 있잖아요. 시골에서 이게 오리라던가 닭이라던가 소라던가 이런 동물들, 식물들 키우는 거, 그런 쪽으로 또 갈 수가 있고, 또 누군가를 먹이고 길러서 제가 강아지 키우듯이 제대로 사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를 해서 내어놓는 거, 그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묘가 또 그것도 되잖아요. 이게 목을 쓰는 거니까 싹둑싹둑 잘라서 하는 인테리어, 다듬고 장식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런 뭐 더 확장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올해 이분들이 축을 만나게 되면 축은 또 여기서 임묘진으로 곧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해자축에서 건너온 거지만 이제 임묘진으로 갈 거예요. 이 축이 여기 제가 칸이 없어서 여기다 적을게요. 축, 인, 묘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근데 축년이 왔으니까 하나 둘 셋 묘의 흐름을 막는 게 있어요. 또 그 묘가 바로 여기서는 식신이잖아요. 계수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어려운 말로 저희가 이제 그 흐름을 막는다라고 해서 격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식신을 방해를 한다는 것은 식신을 깔고 있어서 원래 유리했던 일주였는데 올해 살짝 쿵 방해가 있다는 거죠. 아, 수생목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수생목이 아니고요. 원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난 힘들어야만 어쩔 수 없고 방해를 받아요. 이 축이 와서 방해를 받고 하시는 일에 관련돼서 그런 거면은 전반적으로 같이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식신이니까 여성분들은 자식에 해당하는 일들, 어떤 자식의 일 때문에 내가 고민이 생긴다거나 방해를 받는다거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내 생계에 어떤 타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공망 적었었잖아요. 이 진이 여기 관에 해당하는 글자인데 정관이거든요. 여성분들은 남편과의 관계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냥 원래대로 오늘 좀 얘기를 드리자면. 근데 다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나는 이미 직장에 멀어서 내 남편하고 거리를 좀 두고 주말 부부처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살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이제 분가를 해서 내가 아예 남편 말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자식하고도 이미 거리를 두고 살고 있다. 자식은 뭐 서울에 있고 나는 지방에서 본가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축년에 무조건 해로운 게 아니라 그게 좀 감소가 돼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것도 좀 감액이 될 수 있어요.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아예 한쪽은 미국에 가 있고 뭐 나는 한국에 있다. 이렇게 아주 거리가 많이 먼 경우는 더 축년에 해로운 게 떨어질 수가 있죠. 자, 이제 또 채팅만 잠깐 읽어보고 빠트린 건지 좀 생각해보고 또 넘어갈게요. 아, 소라게님 안녕하세요. 자, 인사가 좀 늦었네요. 직업은 고객응대하는 건데. 아, 서비스. 아, 개묘일주 시어머니가 또 계세요. 돼지 키워요. 그럼 축산 쪽으로 하시는 거니까 본인의 그 물상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개묘 월주인데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월주에 있구나. 월주하고 일주하고 그러면 둘 다 개묘예요, 혹시? 시어머니가? 그건 아니시고요. 아, 완전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방해를 좀 받아요. 특히 대상자가 여자일 경우. 남자일 경우는 그렇게 해롭지는 않고요. 양운동을 하는 게 남자니까.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운동을 하다 보니까 해월, 자월, 축월도 마찬가지고 해년, 자년, 축년 이렇게 음운동을 하는 그 연운이 들어왔을 이 시기에, 그러니까 내년까지죠. 내년까지 조금 고달픈 건 있어요. 아, 일주는 본인이고 월주는 시어머니고 맞아요? 그러면 일주만 일단 보세요. 일주 보시고 시어머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을 또 잘못 봤네 해서 또 다시 확인했어요. 같은 사람 맞으시네. 월주가 본인이에요. 아이고 힘들다. 네. 일단 월주는 먹고 사는 문제 그 부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일주하는 거는 이제 어떤 배우자의 관계도 봐야 되는 거고 또 먹고 사는 문제랑 같이 해서 보기는 할 건데 월주는 직장 쪽, 부모, 형제 쪽 자기 적성이 그 안에 있거든요. 월지 안에. 저는 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몇 가지 했죠? 지금 아, 사까지. 아까 천일기인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묘하고 사. 그 이제 또 사가 나오네요. 그죠? 자, 여기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적어 놓을게요. 자, 묘하고 사인데 사가 일단 이렇게 천일기인 들어왔잖아요. 그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또 보기 편하시게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또 얘기를 또 드려야 되겠죠? 신축년이고 2021년도고 사주는 양력도 아니고 절기도 절기로 본다. 그죠?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절기로 보는 거. 그래서 2월 4일이나 2월 3일 뭐 혹은 이제 연도에 따라서 하루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2월 초에 모두 입춘으로 바뀌는 거고 그때부터 신축년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신금은 병화라고 하는 정제를 끌고 와서 축축한 태음의 기운이 천간에서 놉니다. 내년에. 그래서 내년은 올해는 금이 놀았던 거고 을경합으로 금이 놀았고 경금이라는데 경금 자체만 뭐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일곱 번째와 단 경금은 하늘이 번쩍하고 열린 거죠. 이제 익었던 거고 신은 더 익어서 열매가 이제 거의 익다 못해서 이제 떨어지는 판이고 그리고 천간에서 노는 것은 그냥 에너지가 끌고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천간 자체는. 천간은 항상 유동적이고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축은 뭐냐? 자, 또 반복된 얘기지만 얘는 해자축에서 건너와서 축이 된 애죠. 그래서 편관의 형태만 유지를 하는 거고 편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해자축의 수의 기운을 또 운동작용을 해서 비겁화가 돼서 하늘 땅이 전부 지금 보면 축축하죠. 말 그대로 이 축축하다는 건 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춥단 말이에요. 냉동의 구간을 건너서 너무 추워요 지금. 그리고 금의 고지죠. 금의 고지라는 말은 금이 신유술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이렇게 금이 왕성했다가 해자축에서 슬슬슬슬 약해졌죠. 금이. 그래서 축에서는 더 이상 이 금의 형태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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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가서 이제 막 부서지는 단계예요. 금이. 그래서 인묘진 때 빵 하고 터지는데 어쨌든 금이 약한다는 거. 금이 약한 단계고 금기운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 또 아토피 있잖아요. 그 아토피 아세요 여러분? 그 주변에 막 이렇게 가려가지고 피부 긁는 분들 미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토피가 보통 언제 일어나면요. 그 음금 그러니까 요 신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유금, 유금이나 신금 이런 것들이 고립이 되거나 아예 못 쓰게 될 때 보통 아토피성 피부염이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심하진 않아요. 그 아토피 진단 받으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심한 케이스도 아닌데 어쨌든 이 음금이 양금도 아니고 음금이 고립이 되거나 못 쓰게 될 때 아토피가 보통 일어나거든요. 근데 내년에 어때요? 금의 고지라고 했으니까 아토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약간 거기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완전히 완치는 안 되겠지만 힘든 것들이 좀 완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거를 또 좀 말씀드렸어요. 인트로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살짝 좀 또 생각이 나서 끼워 넣을게요. 어쨌든 자 묘하고 사에서 그럼 천일기인 중에서 뭐가 좋아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예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어제 또 생각이 나는데 두 개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사실 요게 더 좋아요. 아까 요거 식신이 묘였고 사화가 뭐예요?
여기서 재성이죠. 정제예요, 정제. 식신이 좋냐, 정제가 좋냐라고 고르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정제를 고를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 일단 정제잖아요. 정제인데, 우리가 환경지로 보자면 이제 태지예요. 태지고, 이분들이 또 그릇을 또 얘기를 드릴게요. 정제가 병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그 글자가 사죠. 그러면 이거는 걸록지예요. 걸록지가 되고 글자가 찌그러지네요. 자, 정화 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사가 되면 힘이 또 있죠. 제왕지가 돼요. 관도 마찬가지. 정관, 글자 좀 잘 나오나요? 정관, 평관 이렇게 있으면 무토가 사에 놓이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병화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화의 기운을 빌어서 사는 거니까 이것도 걸록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정화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왕지가 돼요. 그러니까 걸록이나 왕지 이렇게 놓이게 되면 제왕지를 왕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쓰는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일단은 힘이 있는 거죠. 재와 관이 힘이 있어요. 이게 월주에 있으면 더 그렇죠. 자기 그 일하시는 적성 쪽으로. 어쨌든 이분들은 계사일주잖아요. 계사일주들도 공망을 또 뽑아보자면 자 사에서 빼면 된다 그랬잖아요. 사가 자축, 인묘, 진사 여섯 번째고 신, 이 개가 열 번째죠. 그러면 6에서 10을 빼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아까 12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앞에 거랑 해서 7, 8, 즉 오미공망이 나오죠. 글자 또 여기 잘렸으니까 제가 옆에다가 또 적을게요. 오미공망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아쉬운 거라 그랬어요. 가지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 5가 바로 화의 자리에 있으니까 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는 여기 관이잖아요. 편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와 관이 공망에 걸리는 거죠. 정제정관은 아닙니다만. 이 정제 사화를 깔고 계신 분들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게 또 천일기인이고 또 하고 또 유리한 글자이기도 해서 괜찮은 사업을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요즘 또 드라마 하고 있죠. 그리고 사업에 관한 드라마 하고 있고 저도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역할 중에서 계사일주가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서버남으로 나오시는 그분이 계사일주가 되면은 참 알맞을 것 같아요.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게 계사일주 아니면 계사월주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세요. 대입을 했을 때. 자, 지금 제가 채팅창 올라와도 좀 잘 못 읽으니까 조금 이따 제가 읽어볼게요. 죄송해요. 뭐 올라오긴 한데 제가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이거 지금 판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사는요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 개가 음의 운동을 계속 했잖아요. 갑에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해가지고 개까지 오게 되는데 음의 운동이 가장 마지막을 하게 된 일간이죠. 위에 글자가 천간 글자가. 근데 사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여름 글자가 4, 5, 미가 바로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양운동을 하는 게 점심 먹는 시간이 5시거든요. 4시는 오전 한 10시쯤 되고 얘가 점심시간 런치타임 5시가 12시쯤 되고 미가 이제 우리 커피 마실 때 오후에 조금 잠 올 때 있잖아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양기운이 가장 셀 때 구간 안에 있는 게 사란 말이죠. 얘는 양이에요. 음이 음을 만났을 때 그닥 별로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주 1주 기둥만 봤을 때도 얘는 위에 음을 머리통으로 뒀지만 양기운을 가진 몸을 지금 가지고 있죠. 음양 장운동체처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로 따졌을 때 이 1주 자체는 상당히 복받은 1주라는 거죠. 음이 많이 올 때까지 온 거고 위에 이제 머리통이 머리는 우리 시원해야 좋은 거니까 그러면 양이라는 것은 어쨌든 양운동으로 가는 부분이고 이 자리는 또 배우자의 자리도 되겠죠. 일주로 보게 된다면. 근데 일주에 지금 정제가 있는 거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 정제를 배우자 자리에 딱 끼워 맞추게 되면 상당히 배우자에 대한 혜택이 크겠다라는 게 보이시겠죠. 그래서 원래 받기로는 어떤 뭐 부동산이라던가 또 뭐 시험운이라던가 또 그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윤, 복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신축년에 축을 만났어요. 이제부터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이 계사를 어쨌든 천일기를 깔고 있던 이분들이 음을 만났죠. 그리고 축년을 만났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하고 축을 봤을 때 이게 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사유축이 또 생각나실 거예요. 유를 끌고 오게 되는 부분이 또 있겠죠. 사유축이 오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 금이
운동이 일어나요. 사유축. 그러면 인성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인성작용으로 묶인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얘기를 들을 건데, 일단 혜택이 줄어요. 혜택이 줄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주 내가 여덟 글자를 받고, 이렇게 계사 월주나 계사 일주가 있는데, 이미 저는 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질문을 올라올 것 같아서 댓글이나 원국에, 이 사주 원국에 유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대운 있잖아요. 지금 지나가는 대운에 이 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유축으로 들어오는 혜택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올라올 것 같아서 그래요. 병화. 병화가 이 사화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정제란 말이에요. 화가 재성이에요. 근데 이 재성이 인성화가 되고 무력화가 된단 말이죠. 유가 있으면 더 세져요. 그 변화가. 그러면 어떤 그 지목 변경을 해서 내가 땅을 사기로 했고, 그 땅이 개발만 되면 뭐 몇 배로 뛸 건데, 신축년에 분명히 이걸 내가 뭐 팔아야 한다. 아니면 분명히 예정이 되어 있다. 나한테 돈이 들어올 거다. 부동산운이 분명히 어디 가서 점을 봤더니 대박이라고 했다. 근데 실제로 유를 갖고 있거나 지금 이 전제 조건에 들어맞거나 하시면 확 준다는 거죠. 이상이 내 땅만 피해 간다거나, 아니면 원래 청약에서 뭐 이렇게 되기로 했었던 일이 흐지부지 되거나 보류가 되거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분배해서 받는 거라서 나만이 이렇게 받기로 했던 혜택이 무력화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어요. 조금 힘 빠지는 얘기 들었죠, 제가. 자, 그러면 또 빠진 얘기가 없는지 좀 볼 텐데,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만한 해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업이라던가 어떤 금전에 대한 도약을 꿈꾸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년에 조금 눌러야 하시는 운이에요. 자, 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사랑의 수호 선자님. 지금 계사일주 막 하고 있었고요. 얼음공주님, 수화기제. 오, 수화기제를 아세요? 공부 좀 하셨는데요. 반가운데요. 아, 여러분 지금 저기 얼음공주님께서 수화기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수화기제가 뭐냐면, 그 여름에 땅이 엄청 뜨겁잖아요. 장마철을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뜨거워서 먹구름이 막 올라가요. 뜨거운 열기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먹구름이 엄청 무거워지죠. 땅은 엄청 뜨거워진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 풍요로운 비가 내려서 생명이 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과 불은 원래 상극이지만 두 개가 만났을 때 아주 상서로운 기운으로 보는 거, 좋은 거. 실제로 그 대만에, 저는 대만을 아직 못 가봤는데, 대만에 가면 온천 무슨 가스불 피어오르는 데서 그 물 위에서 불이 계속 24시간 피어오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광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큐멘터리 보다가 봤는데, 그것도 수화기제 상서로움으로 볼 수 있거든요. 주역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게예요. 유금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유금이 있으면은 더 무력화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예, 그게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계사일주 분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변수가 없으면은 이분들은 그냥 평탄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런 유라든가 이런 방해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재관을 쓰는데 약간 방해가 들어오겠죠. 항상 좋을 수는 없고 항상 넉넉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몇 개 안 남았네요. 이제 미를 볼까요? 네, 충미가 있어가지고 긴장들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미 볼게요. 미. 자, 미 순서 맞죠? 아, 미 순서 맞고. 2021년도 신축년. 자, 며칠 전에 되게 어르신하고 상담을 했었는데, 보통은 저한테서 상담을 받고 내담자분들이 울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상담 들어간 거든요. 그냥 신청하는 거 예약 놓고 있었는데, 제가
울먹울먹했어요. 이사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분 목소리가 뭘까, 어르신이 되게 신비한 경험이었어. 어쨌든 제가 내담자 때문에 울먹울먹, 그것도 신청 과정에서. 어쨌든 혹시 이 방송 보시게 된다면 저 괜찮고요. 그날 너무 좋았습니다, 상담에서. 예, 감사합니다. 힌트 드리자면, 그때 제 부모님 뻘 되셨던 분인데, 남자분이세요. 예. 개인정보에서 밝히기는 힘들고, 어쨌든 그분 덕분에 제가 좀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풀어졌어요. 자, 그러면 개미일주 이제 진행할게요. 자, 개미는 일단 여기 이분들도 천일견 똑같아요. 천일견 똑같고, 자, 신금이 천간에 들어왔잖아요. 병화, 정재 이렇게 들어와서 수의 기운, 태암의 기질이 이렇게 축축하게 내려오고, 이 축토는 편관이지만 편관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해, 자, 축으로 이렇게 흘러온 부분이라 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 있고, 그래서 천간에서도 아주 차가운 기운, 땅에서도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돌겠다. 이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올해 춘미충이 일어나죠. 자, 춘미충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이제 또 들어보셔야 돼요. 자, 미가 뭐냐면, 여기서는 개수를 컨트롤 할수 있는 글자가 되죠. 이것도 편관이죠. 이것도 편관인데, 두 개는 달라요. 축에서의 편관과 미에서의 편관은 좀 다르거든요. 이 미가, 앞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갑목하고 개수가 입고가 되고, 인묘가 되는 글자 환경지가 돼요. 갑목이 뭐였냐면 상관이고, 식상관 중에서 상관이고, 개수가 바로 비견이죠. 미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축에서 금이 고지가 되는 것처럼. 개미는, 여기로 갖고 있는 것부터 쭉 적어볼게요. 정화, 그 다음에 을목, 그 다음에 기토. 정화는 편재, 을목은 여기서 식신, 기토는 여기서 편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축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개신기 이렇게 볼 거고, 이제 요거는 비견이고, 그죠? 요거는 뭡니까? 편인이고, 기토가 편관이죠. 육신 또 이렇게 쭉쭉 적어놨고,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 육신 적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육신 안 적고 사주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는. 육신을 막 적고 하시면은, 육신 따로 적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석하지 이렇게 막또 멘붕 올수 있어요. 육신 적지 마시고 사주 보면서 이렇게 스캔하듯이 보는 거를 또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시간이 걸려야 천천히 하시면 돼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도 항상 공부하는 중이고. 자, 보시면 춘미충이 일어난다는 거는요, 우선은 이 자리가 배우자의 자리까지 일주로 본다면, 그리고 이걸 월주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기 일하는 그 직장 직업운하고 보시려고, 직장운하고도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살짝 또 그런 예측이 가능하죠. 배우자와의 관계가 일단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잖아요. 변동이 된다거나 이동이 된다거나, 결혼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싱글인 분들도 그러면 아, 내 자리에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가늠이 되시겠죠. 우선은 자, 4, 5, 미에 이 재성 기운이 들어온 이 미평관. 미라는 것은 그냥 평관만 보지 마시고 사오미를 연관해서 보시면 돼요. 사오미. 사오미가 바로 크게 재성화를 이루는 글자였단 말이죠. 여름 글자. 이 재성 글자에서 평관을 깔고 있으니까, 직장이나 또 이제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분명히 장사하시는 분들 생계 이런 거 관련으로 해가지고 신촌에는 조금 불리해요. 경쟁 관계에서 불리한 환경 변화가 들어와요. 그냥 환경이 고정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가 생겨요. 감원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회사에서 이제 유지가 힘드니까 뭐 요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주세요라고, 다른 데 구해보세요라고 통보가 들어올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또 지금 뉴스 보시면은 그런 움직임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기존 사주 원국에 또 전제 조건 또 있어요. 기존 사주 원국에 이 묘, 이거 식신, 이게 있는 사람들은 묘하고 미하고 해묘미 중에서 묘미 합이 또 일어나요. 자기 사주에 내가 계순데 묘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원국에.
뭐 띠가 토끼띠일 수도 있고 생시가 묘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거 꼭 보셔야 되고요. 묘미합으로 목 운동 식상화가 이루어져서 원래 묶여져 있었던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하고 미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약간 떨어져 있으면 좀 약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묘가 있었다면 식상으로 묶여 있었을 건데 신축년에 충미충으로 이걸 건드려줘요. 그러니까 묶여 있던 것을 꽝 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죠. 요거 좀 중요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오냐면 하시는 일, 사업, 장사 그리고 이제 하시는 일 그리고 이 식신이 이렇게 변화가 맞는 거니까 자식. 그런 일에서 활로가 생겨요. 긍정적으로. 묘가 있었던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묘가 없으면 이거 그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또 듣지 마시고 분명히 묘가 있는 사람들만 들으라고 그랬어요. 묶여 있다고 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충미충이 오히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2021년도에. 그리고 또 있어요. 자식에 관련된 일은 어떤 거냐면요. 임신이 안 되는 분들 요즘 많죠. 결혼하시고 나서. 아, 꽤 들어와요. 이런 상태 꽤 들어오고 제 주변에도 계세요.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거예요. 제 지인분이신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도 주변 사람들 걱정할까봐 잘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새 생명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이 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충미충이 일어나서 임신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고, 오랫동안 또 직장을 옮기고 싶었는데 잘안 됐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직이 안 되거나, 혹은 아예 직장을 못 구하고 계셨던 분들, 계속 이제 실업전선에 계셨던 분들도 이직이나 취업 소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단, 전제 조건이 묘가 있는 분들. 개미가 이렇게 기둥으로 있는데 다른 기둥에 묘가 있어요. 그런데 신축년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가 저도 미를 가지고 있지만 완결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뭐가 뚝뚝뚝뚝 끊기는 게 있어요. 또 이제 이 글자 보시면 목 자리에 목이라는 글자에 하나가 더 얹어져 있으니까 우리 갖고 있는 거 요렇게 전파 타는 글자란 말이에요, 얘가. 전기로 따지자면 이제 뭐 부신같이 생긴 건데 그 안테나처럼 이렇게 모으는 거죠. 에너지를 모으는 글자라서 저처럼 유튜버 방송을 하신다거나 방송 쪽에 몸을 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미도 이제 키우는 게 있어요. 묘만 그렇게 교육 쪽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미도 뭔가를 기르고 완성을 보지 못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파를 할수 있는 글자거든요. 저 글자 자체가.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해예요. 실제로. 또 빠진 게 있나 지금 생각 중인데, 개미일주 자체는 그래도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개미월주나 개미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족은 못할지라도 불러주는 데는 많아요. 어디서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이력서를 냈는데, 만족도는 떨어지더라도 여기저기 일할 곳은 계속 수시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연봉이나 이런 건좀 많이 아쉽죠. 시기가 시기인 것만큼. 같은 계수일간 중에서도 좀 불만은 생길 수가 있는데, 묘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개미일주분들은 변동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좀 삭감이 될수 있고,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좀더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근데 묘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시고 즐기시면 돼요. 그 그릇을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재성 그릇이 그 병화, 정화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이게 정제로 봤을 때 이게 미가 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쇠지가 되고 정화 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잘 나오나요? 아, 안 잘려야 되는데 밑에 거는 또 관대지예요. 내 편에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제는 나한테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저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쇠지면은 걸럭지 제왕지에서 힘이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내가 그래도 어떤 조직에서의 이득을 볼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충년이 오더라도 갑자기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변화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실 수는 있어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댓글에 안 좋네요. 이렇게 또 달릴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변화 변동은 오지만 먹고 살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립서비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개미일주 자체가 저분들이 쉰다면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어디 가서든지 일을 할수 있는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채팅창 좀 읽어보고 제가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잠깐만요. 아, 네, 오셨어요. JW님 오셨네요. JW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 호우님. 호, HO. 개묘월, 개해 일주인데 지금 정미대운이에요. 대운의 미토랑 내년 축토가 충돌,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질문이 조금 잘못됐어요. 내년 축토, 세운에 있는 글자랑 지금 대운에 있는 글자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안 봐요. 자기 원곡에 있는 거랑 보셔야 돼요. KW님, 미월에 계유일주인데요. 별로인가? 아직 계유일주 안 했습니다. 저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 겁니다, 계유는. 그리고 별로입니까?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개인 운을 보세요. 미월에 태어나신 똑같은 일주분이 저 질문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인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운세 방송 재미로 보라고 말씀드리지만 말 한마디에 사람의 그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별론가요라고 질문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개방이잖아요. 녹화방 올라갈 거예요. 학생분들도 운세 방송 보더라고요, 요즘. 잠깐만요, 뭐좀 올라왔는데. 황후님이신가요? 와, 뭐가 좀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황후님 감사합니다. 2만 원 지금 후원 받았어요. 근데 질문이 지금 있으시네요. 그러면 을묘월, 개미월이 뭐예요 이거? 괜찮나요? 아, 여러분 저기 공지 안 보이세요? 상담은 정식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후원은 제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저렇게 질문하실 걸 제가 함부로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결국 사주 봐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저거. 을묘일이면은 을목일간 운세 신축년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을목일간 분들 쭉 제가 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때는 아마 계절별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황후님이시면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요 질문은 죄송하지만 패스할게요. 예, 제가 을목에 대해서는 이미 방송을 올렸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료 상담 요청은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놓고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말을 두번 제가 번복하게 되면 시청자들 분들한테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번복 안 할게요. 네, 후원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만 개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관되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라기님 잠깐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까 채팅 치다가 전화가 와서 끊어졌어요. 항상 일일 운세 잘 챙겨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계묘일주가 백수였을 때도 용돈을 잘 받고 지냈고 뭐 키우는 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아, 네. 식신을 깔고 계시니까 또 천을 기인이시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네, 피드백 감사드립니다. 황호님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개미월이 무난하다길래. 예, 그건 이제 월만 봐서 그런 부분이죠. 월만. 근데 지금 이제 연, 월, 일까지 얘기를 하셨다면은 이제 진짜 정식으로 보시려면 시, 그리고 쌍둥이 여부, 또 남녀, 대운의 흐름, 그리고 변수는 없었는지 상황을 또 봐야 돼요.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안한 사람 틀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에 있는 사람 달라요. 큰 흐름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쌍둥이도 반대로 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쌍둥이 사주가 다른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다르겠죠. 가족 사주 다 펼쳐놓고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그러면 이야기가 너무 길었고 이제 유를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또 채팅창 잠깐 못풀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어쨌든 황원님 고맙습니다. 월주를 제가 참고해서 보라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 적성, 자신의 직업. 우리 별자리도 그렇잖아요. 어센던트랑 자기 이제 태양 별자리, 금성 별자리, 뭐달 별자리 이런 별자리 행성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참고해서 볼때 하나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사주도. 그러면 동그라미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2021년도 신축년
그리고 사주 쉽다고 하시는 분들 어디 가서 뭐 듣고 오셨는지 모르는데 사주 어렵습니다. 사주는 어려운 학문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되게 많고요. 엄청. 또 서툴러서 죄송한데, 아무리 이론이 맞다고 해도 이론에 끼워 맞추면 안 되고, 이론대로 했을 때 틀리는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이론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게또 사주인 것 같거든요. 큰 흐름 안에서 벗어난 사주도 많아요. 그만큼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어려운 거예요. 사주가 쉽다. 저는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사주 어렵습니다. 사주가 착착착착 잘 맞았다면, 유교라든가, 어떤 뭐 자미두수라든가, 또 요즘 구성학도 지금 보시고, 육임도 보시잖아요. 여러 가지 점사 보시는 거, 학문적인 거 굉장히 많이 갈려져 있는데,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만 가지고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공부량에 따라서 틀리는 것도 있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상담해 보면은, 아, 저는 뭐 20년 공부했다, 30년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댓글도 한번 보면은, 공부했다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근데 실제 좀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공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본 수준이거나 배우러 다니신 게 많고, 책을 봤다는 걸 공부했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는 공부할수록 숙여야 되는 학문이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드린 거예요. 저도 공부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애매하다, 그게 말씀드린 거죠. 공부할수록 어려워요. 자, 그러면 천일기. 겸손한 분들을 점점점점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나는 공부 이 정도 했다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신뢰성이 높은 분들 아직 못 뵀어요. 자, 천일기는 이렇고, 공황도 이렇게 살짝 적어드릴게요. 자, 신유술해잖아요. 그러면 10번에서 10번을 빼는 거죠. 그럼 0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12마리를 더한 거니까 술해 공황이 됩니다. 자, 술해 공황은 뭘까? 여기서 정관에다가 겁재죠. 아이고, 글자가 찌그러졌네요. 자, 이렇게 공망이, 술의 공망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축이 이렇게 만나졌죠. 신축년입니다. 역시 또 축은 해자축에서 번호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은 신금으로서의 천간 글자가 오롯이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라고 하는 정제를 끌고 온다. 그래서 천간은 끌고 오는 걸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태음에 축축한 아주 차가운 수의 기운이 개수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이게 수가 이제 음량이 같은 수가 아니거든요. 밑에 있는 토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해자축에서 번노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태만 편관인 거고, 껍데기만 편관인 거고, 얘는 편관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수의 천간 지지가 모두 지금 이렇게 쓰나미 같은 글자들이 놀고 있는데, 자, 껍데기만으로 보니까 유축이 사유축처럼 합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이게 일단은 겉으로는 편인이 되는 거죠. 편인이 되고 얘는 겉으로는 껍데기만 가지고 봤을 때 편관이 되는 건데 유축이 합이 되는 부분이라 계유일주잖아요. 계유일주 분들 치고 일 못하는 분들 제가 못 봤거든요. 유라는 글자 자체가 기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저도 유를 갖고 있어요. 아까 뭐 충미 얘기했는데, 충미 저는 다 들어있고, 생시가 저는 유거든요. 유가 우리 주역에서는 말을 하는 입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리 새는 머니, 돈이에요, 돈. 돈을 벌기 위한 것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일주예요. 이 일주도 자체가. 월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주는 더 그래요. 검은 닭이죠. 물상으로는. 이 개가 지금 제가 검정색 글씨로 써놨고, 유는 이제 당유자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허튼데 자신의 기술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사업을 하게 되어도 어떤 기술 쪽, 기술이나 어떤 자격증, 이런 걸 가지고 노는 분들이 가능성이 많고, 엑셀도 잘하실 거고, 뭐,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직장에서 좀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세요. 일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유축이 이렇게 들어온 해니까 인성화가 돼서 좀 답답해지는 게 있어요. 즉, 여기서 제가 병화를
이제 끌고 온다 그랬잖아요. 병화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개수 입장에서는 재성, 즉 정제인데 이 재성이 묶여서 인성화가 되는 부분이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정제가 무력화되는 일주의 입장이 돼요. 올해 같은 경우. 그러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원래 자체가 배우자의 운이 좀 불안정하고 배우자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고 사이가 좋았다가 좀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개요일주분들한테 전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올해 축년에 이르러서는 수익 사업이 계속 해자축 때잘 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축년 상반기 중반기부터는 이 성장세가 꺾여요.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번 시국에 다른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는데 뭐 물량도 증가하고 공장도 막 하나 더 늘려서 짓고 이렇게 하셨다가 축년에 남자분들 이건 남자예요. 개요일주 남자분들인데 성장세가 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이고 또 사업도 계속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제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규제나 어떤 단속에 걸린다거나 또, 그렇죠. 단속, 규제, 이런 것들 그 제한에 걸리는 거죠. 어떤 법적인 거에도 묶일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정책적으로.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제약, 고충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릴 수가 있어요. 상사가 아주 이상한 상사가 와서 축년 내내 본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승진도 안 되게 하고 계속 어떤 현장에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못 살게끔 일을 막 몰아서 준다거나. 근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고달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고달프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고달픈 게 여자분들이 한 거. 그래서 인성화가 되면 묶인다는 거. 돈꼬릇을 보자면 우선 이게 지금 역시 이 화가 정제성이 되는 건데 이게 묶이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자리 걸음이 되거나 내려가는 거고, 현금이 이제 꺾이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돈이 되더라도 축년에 바로 내가 현금처럼 꺼내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은 묵혀야 그게 현금이 되는 것처럼, 뭐, 비과세 통장처럼 묶여가지고, 바로 내가 쓸수 없는, 있으나 마나 어떤 자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이제 어떤 투자를 해서 그게 형태를 바꿔야만 수익 사업이 되는데, 축년에 그냥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는 거죠. 자식 관계로 보게 되자면, 자식 관련해서는 크게는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인성으로 무력화된다고 했으니까,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이 5대 6으로 봤을 때 6이 좀더 해로운 부분이 들어와서 원래 목표로 했던 학교가 있었다면 그 학교보다 조금 낮춰서 가셔야 될수 있어요. 남자분들보다는 수험생 중에서 여자분들이 조금 더 심하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또 채팅방 읽어보고 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이게 돈하고 관계돼서 계속 수익이나 사업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보자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면 뭐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축년이어서 갑자기 일어났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사이가 좀 힘들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좀 살가운 분들은 아니세요. 그래서 축이 오게 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고비가 될수 있어요. 참는 것이. 더 이상 이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축년은 어떻게든 넘기시더라도 뭐 인묘년, 2022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각자의 길을 가신다거나 이런 일을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결단을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아이고, 그렇군요. 개요일주인데 딱 들어왔네요. 아, 세진님 오셨어요? KW님, 맞아요. 엄청 답답합니다.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자, 세진님, 정제가 묶이다니 우울해져요. 예, 아무래도. 정제가 묶이니까 이 재성이라는 게 활동성이잖아요. 그래서 활동성이 묶인다는 부분도 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 남자분이세요? 그러면 사업이나 직장 관련해서는 좀 그러시겠다. 이게 답답한 건 있어요. 성장을 하다가 멈추는 거고 또 이제 평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꺾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정제성이 화잖아요. 화인데 덮어버리는 수가 천간지지에서 놀고 있는 거니까
내년에 불을 덮겠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불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불이 묶이는 거고 묶인 상황도 그렇지만 덮는 불이 들어오니까 더 그런 거죠. 수화기제가 일어나기에는 너무 물이 과하다는 거죠. 태과한 거죠. 힘내세요. 같이 이겨내요. 진짜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 한 장밖에 안 남았다. 이제 해요, 해. 개해일주 아까 기다리셨죠? 엄청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개해일주. 자, 볼게요. 2021년도 신축년. 이것도 설명을 또 드릴게요, 똑같이. 왜냐면 신축년이에요. 신축년인데, 일단 신축년 들어오는 해 자체가, 신은 천간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머리통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꾸 생각이 바다를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머리통 글자는. 이걸 우리가 천간이라고 그러고, 이게 뭘 끌고 오는 걸 좋아하냐면, 이게 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병화라고 하는 글자를 끌고 오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 제가 지금 동그라미 그리는 거 병화는 정제성이에요. 즉 활동으로 써야 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돈으로도 쓰는 거고 개수 입장에서는 이게 묶여요. 이렇게 와서 이게 뭘로 변하냐면 개수와는 음양이 다른 수의 기운, 즉 태음의 기운이 얘도 음운동을 한 가닥 하는 애인데 더막 더한 애가 더 파워가 강한 애가 온 거예요. 그리고 축이라는 거는 편관인데 껍데기만 편관. 2019년도부터 해, 2020년도 경자, 그 다음에 2021년도 드디어 축. 그래서 해자축으로 건너왔던, 길고 길었던 드라이 아이스가 드디어 이렇게 축으로 온 부분이라, 천간 지지 모두 이렇게 수가 막 돌고 있는 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개해일주도 보면은, 이건 뭐지? 이 해가 뭐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클렌징 워터 아시죠? 이게 화장 지울 때 쓰는 거. 그렇게 좀 미끌미끌한 어떤 물이에요. 이게 해가. 뭐가 섞여 있어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약간 깨끗하다고 볼수 있어요. 해에 비하면. 근데 해는 뭐가 똘똘똘똘 막 많이 들어서 알갱이도 들어있고. 해를 깔고 있는 개죠. 근데 얘는 그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겁재라고 해요. 겁재. 겁재고 배우자 자리에 지금 겁재를 깔고 있죠. 파워가 엄청 세요. 이건 제왕지라고 하고 얘는 이제 관대지죠. 이것도 적어드릴게요. 근데 해를 깔고 있는 개수가 신축년을 맞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재성과 관성 그릇으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공망 적어드릴게요. 공망은 해에서 개를 빼면 되는데 해는 12번째 동물이고 개수는 10번째죠.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니까 자축공망이 됩니다. 네, 공망 쉽게 나왔죠? 자축공망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여기서 공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축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거잖아요? 토. 편관공망도 돼요. 이렇게 공망은 아쉬운 거, 내가 가지기가 좀 쉽지 않은 거, 가지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 그게 공망이 되는 거고,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축이 공망이잖아요? 얘가 이제 공망 글자죠. 그럼 공망의 해겠네요, 그죠? 공망의 해가 들어온 거고 재성으로 보자면 이게 병화니까 한번 볼까요? 정제 입장에서 해면은 해자축의 해니까 이거는 이제 절지가 되는 거고요. 우리 동그룹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월주로도 대입을 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정화는 편재, 정제는 편재 그리고 해에 맞춰 보면 얘는 태지가 돼요. 그럼 관성도 마찬가지. 무토, 정관, 그다음에 기토, 편관. 요것도 해서 이거 계산할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절태지에 이르게 되면은 약하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배우자잖아요. 금전도 되지만 배우자잖아요. 이 개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걸 일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혼 운이 좀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고르실 때 상당히 신중하게 운을 잘 보시고 고르셔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어도 같은 방을 쓴다 하더라도 살갑지가 않거나
또 각자의 행동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외로울 가능성이 높아요. 개해 일주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2021년도가 이제 신축년인데 이게 천간지주로 전부 지금 물이 돌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돈과 관련된 금전 또 부담스러운 어떤 환경 조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자체가 물이라고 해보세요. 얘가 음의 운동을 갖고 있고 얘도 이제 거의 음적인 부분이잖아요. 거의 음적인 부분인데 또 이렇게 수의 천간지지의 기운으로 받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나보다 더 덩치가 큰 애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큰 어려움이 들어와요. 어떤 좀 부담스러운, 말 그대로 부담스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던 남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싱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거나 실제로 어떤 독립생활을 이제 부모님한테 선포를 하고 자기가 본가에서 떨어져 나오는 어떤 변화를 겪을 수가 있고요. 운동성 자체가 어찌됐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리분별 판단을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결혼, 독립, 이게 꼭 어떤 이성 간의 결혼 독립뿐만 아니라 사무실 같은 것도 분리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도 예를 들어 뭐 배터리 사업 같은 것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자회사로. 신축년에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그거를 좀 미루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본인이 어떤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가 개해 입주다 아니면 개해 월을 가지고 있다, 개수일간인데 그럼 이제 이걸 또 대입해서 보실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업을 하기는 하고 상가나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샀어요. 뭐 10억, 100억 이런 것들을 막 덩어리가 큰 걸 사서 굴렸는데 해년, 자년, 축년 전부터 해서 뭐가 잘 안 풀렸어요. 근데 신축년에 뭔가 지르고 싶어요. 빨리 돈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상가에서 월세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자기의 능력 외적으로 어디서 돈을 끌어와서 무리하게 뭔가를 더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떤 공사를 벌인다거나 그 땅에 있는 건물을 이제 안 팔리니까 새로 짓기 위해서 거금의 돈을 들여서 무리한 공사를 짓는다거나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자기가 벌릴 수도 있고 그런 부담스러운 환경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자기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밖에 없는데 내 자식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 5,000만 원, 6,000만 원 필요해요. 물론 그 돈 가지고 택도 없겠지만 근데 그걸 억지로 추진을 한다는 거죠. 빚을 내서 누군가한테 또 차용증까지 써가면서 돈을 얻어서 그걸 버릴 수 있는 게 신축년이에요. 그래서 이 운세 방송을 보셨다면 조금 참고는 해달라는 거죠. 이미 선택하셨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신축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독립하는 거, 일 버리시는 거, 회사 분리하는 거, 또 본인이 무리한 투자해서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분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심해요. 그게 조금 더 미루시는 게 좋아요. 임묘년까지. 아, 유튜브가 오늘 아침에도 장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 거의 끝마무리가 돼서 제가 이거 빨리 녹화본 잘라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아마 두세 시간 안에는 올라가진 않고 새벽 시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끝나야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 개수까지 신축년 운세가 끝났는데 제가 계속 운세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주간 운세도 할 거고 월별도 할 거지만 계속해서 신축년 운세 말고 그 뒤에 거 할기로 제가 미리 약속을 해놨거든요. 2022년도, 2023년도까지 미리 올릴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제가 가능한 작업이라서 계속 봐주세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 또 예, 늦으셨네요. 앞으로 땡기면 볼 수 있긴 한데 이거 비공개로 제가 바꿔놓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편집번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그냥 타임라인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서 고맙고요. 오늘 황원님 후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뵐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